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이제 가족의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저기 정리해서 마치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비보가 날아든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전보가 왔어요. 동생이 사망했다는 전보요. 최승준 소위 사망이라면서 전보가 와서 그때 접했고요. 삼남매의 막내로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던 동생. 인하대 ROTC 출신으로 한 달 전 장교로 임관한 동생은 당시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축구 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축구 보다가 운동장. 축구보다가? 네, 축구 보다가 갑자기 절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에 이제 갔었을 때 처음에 이제 동생을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군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7년 만에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보내신 분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받아야죠. 제 동생이 겪은 건데 저도 알아야죠.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참혹해서 제가 이거 못 보내겠다고. 그분이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이건 어디에서도 제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승균 씨는 군 복무를 마치는 대로 대기업 입사가 확정돼 있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3,600여 명의 ROTC 동기들 중에 174번 군번을 받을 정도로 성적과 체력이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동생이 장교로 임관한 지 한 달 만에 차디찬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군에서는 국립 묘지에 안장시키겠다면서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통보받은 진실은 동생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최소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원본인 건가요? 네, 자필로 기재해서 네. 직접 팩스로 저희에게 접수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수기로 쓰셔서. 아, 네, 그렇죠. 30여 년 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방부에 1984년도 훈련 중에 돌아가셨거나 복무 중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1984년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련 기간 사망한 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 그 당시 이미 과로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입니다. 후회와 반성이 가득 담긴 손편지. 군 동기의 죽음이 평생 가슴에 사무쳤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최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진정인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연락 받았습니다. 네, 이상공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는 함께 훈련받은 중대원 2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안 빠졌고
원래 알던 친구였어요? 이름도 몰랐지. 그러니까 단체 사진에서 얼굴이 가려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착각했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기의 죽음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이상봉 씨. 제대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쭉 이제 중대별로 소대별로 앉아있고 나고엔 세 명이 대표로 이렇게 불려나갑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 맞는 거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첫 번째 친구가 맞고 나가고 두 번째 내가 불려갔거든요. 한 대를 딱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옆으로 끼고 꼬그려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한번 재벌을 허벅지를 맞아가지고 진물이 나가지고 교복 바지하고 들어붙을 정도로 체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내 가슴에 아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딱 한 대 쳤는데 아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처음 느꼈어. 훈련 기간 강도 높은 얼차려와 구타가 빈번했고 특히 최승균 소위에게 집중됐다는 겁니다. 한두 장면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친구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매달려 있어요? 네, 거꾸로 매달려 놓고 코에다가 주전자로 물 붓는 거라든지 이제 그거는 직접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때도 나도 자만하면 저리 돼야 되는데 그런 두려웠던 기억이 이제 아직 남아 있고 처적 긋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친구를 본 기억이 이제 저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더라. 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 친구의 억울함을 눈감았다는 죄책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 숨으면서 축구하는 이야기 뭐 그런 수준인데 이 친구의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그 행위들은 그 행위자들은 그냥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으로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전역한 상태. 조사관은 중대원 200여 명의 소지를 파악해 일일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6명 중에서 한 6, 7명만이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70여 명이 넘는 분들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206명 가운데 70여 명이 답장을 보내었고 그중 46명은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체 최소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소희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이중대 동기생들이 PD 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군홧발로 교관이 짓밟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야전 침대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알루미늄 세시로 된. 그런 파이프 비슷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사망하기 전날인가에 그래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승균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또 그 생각하면. 근데 누런 코를 흘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닦지도 못하는 거야, 지가. 그냥 진짜 애기들 누런 코 이렇게 흘리듯이. 하, 참 진짜 그때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코라도 한번 닦아주든가 정신 차려 이 말하고 응? 어깨라도 한번 쳐주든가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지 못해준 게 제일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최서희와 같은 해 장교가 돼 함께 훈련받은 ROTC 22기 동기입니다. 서로 목격한 상황과 시간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당시 최승균 소희에게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최소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일들이 유격훈련장에 입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벌어졌다는 건데요. 최소희가 엿새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 대체 그 6일 동안 최소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밑에 보시면 좌측에 네. 하얀 철탑 같은 게 보이시죠? 아, 철탑이요? 네네네. 거기가 장볼터예요. 이쪽 길로 가면 넘어왔을까, 산길로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유격장으로 가는 길. 3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에 대한 기억만큼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화성군 동복인데 굉장히 오지입니다. 그리고 산악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유격장 자체가 그 바위가 바위산인데 소급장교 과정이라 해가지고 소대장 그 임무를 하시도록 교육을 받는 건데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동복 유격장 ROTC 초임 장교들의 교육장으로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리 가서 저 이서로 해가지고 아 네 저렇게 동복을 넘어가야 되니까 예 아마 저것들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저렇게 광주 상무대를 출발해 1100고지의 무등산을 넘어 유격장까지 도착하는 54km 행군이 유격 훈련의 시작. 지금도 기억나는데 산의 끝까지 올라가서 넘어서 유격장이 나와요. 근데 그 산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넘기가. 완전 군장하고 거기다가 뭐 M60 같은 그 총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무거운 장비들을 쥐고 40km 정도를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유격장으로. 험난한 산악지대를 달려야 하는 극한의 행군. 최소희는 행군 도중 발목을 다친 것으로 보였고 그로 인해 남들처럼 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억으로는 최승균 소위 동기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이 정상적인 구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을 겹질렸거나 근데 걸을 수가 있는 발목이 아니었어요. 동복 유격장 인근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 새벽 1시부터 꼬박 12시간을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행군하면서 다리를 조금 삐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쳤다고. 다리를 조금 우리 범대하고 조금 늦었는데 길어야 한 6, 7분? 내가 볼 땐 당연히 다리가 그럼 낙오를 할 수밖에 없죠. 먼저 도착한 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나고자 그룹엔 강도 높은 얼차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관들이 국가에 이제 엎드려 뻗쳐를 해놓고 그때부터 좀 구타가 좀 있었죠. 몽둥이로 이제 엉덩이 이제 허벅지 쪽으로 이제 때리고 예 몇 대 맞으면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 이렇게 이제 쓰러지면 이제 발로 차고 이제
브라카를 차고 이제 막 보통 이제 오른쪽 힙 위에 이렇게 수통이 있으니까 네. 바타를 치다가 수통을 차가지고 수통이 깨진 것을 내가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건 그날 오후. 구보를 하는데 나고 된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그 선녀탕에서 박박박 기는 거예요. 자러 울러 울어 굴러 뭐 그냥 뭐 앉아 일어서 막 거기서 엄청나게 그 더러운 우물은 다 뒤집어 쓰고. 이른바 선녀탕이라 불리는 잔반통 물에 들어가 심한 얼차려를 받게 된 최소희.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얼차를 받고 이제 오면은 몇 번 올 빼면 얼차례 끝 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혼자. 그러니까 그때 그 교관 하나가 뒤에서 달려와서 이제 차버렸거든요. 발로 허리를 그냥 차버리더라고요. 그게 팍 쓰러졌죠. 발로 밟고 차고 몽둥이로 치고 그랬죠. 엎드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구목 같은 거 맞으면요. 각구목이 부러져요. 왜냐하면 한 유격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PT 체조라고 계속 하거든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들 알들이 꽉 빼게 있어가지고 웬만큼 맞아서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괭이 자루 같은 거 안 부러지는 걸로 때렸죠. 교관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던 최소희가 순간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귀한 씨. 저는 이제 목격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벽돌을 집었으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서서 사람을 향해서 벽돌을 던졌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누워있는 상태로 벽돌을 들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지상에서 5cm 떨어졌을까요? 벽돌을 그냥 끌듯이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만 좀 때려라 그런 제스처였어요. 그 걔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왜냐하면 내라도 그랬을 거니까. 죽은 거 처음 내가 느껴봤으니까 살면서.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를 죽이려 하는 사람한테 내가 또 맞을 수는 없는 거라. 하지만 인근에서 테니스를 치던 유격대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유격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최소희에 대한 집중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유격대장이 이제 중령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육생이 그 교관이나 훈육관한테 그 대드는 그 자체를 이제 목격을 하고 나서 저 새끼 죽여라. 어디 감이 진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혹독하게 폭행을 당했죠. 첫날부터 군기가 살벌했다고 기억하는 김민엽 씨. 방금 아침에 이제 들리는 거는 뭐 밤에는 계속 구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느냐면 차렷자세에서 손은 뒤로 하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90도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90도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몸이 흐트러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보통 얼굴 다칠까 봐 뭐 고개를 들거나 어깨를 돌리거나 뭐 허리를 틀잖아요. 근데 저희가 멀리서 보니까는 진짜 일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젓가락 일자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조져놨길래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격 훈련.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얘 왜 못 나와서 그러니까 아프답니다 하더니 가서 끌고 와. 해가지고 우선 이제 목에다 포승줄을 메고 나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그 교관들이 그 로프에다 목을 그렇게 감아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고 그 각 교장에 딱 도착하면 그 교육을 못 받으니까 무릎을 꿇혀놓고 이제 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같은 동기들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동기들 앞에서 완전히 뭐 개가 된 거잖아요.
너는 개야. 너는 장교가 아니야. 너는 개고 너는 교육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데리고 돌아야 될 때는 정말 자존심도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동료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최소희는 목줄을 맨 채 교관에게 따로 끌려다니며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암벽 밑에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밧줄을 맨 상태로 또 어떤 교관이 와서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밧줄을 나무에 걸어서 서 있게 한다거나.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고영환 씨. 그 당시도 저건 아닌데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사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그 친구가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교관들의 가혹 행위는 거의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런 강의를 들을 때 교관이 최소희를 발을 묶더라고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서 당기니까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꽃갱이 자루로 군화 신은 채로 사정없이 군화를 때리더라고. 비명 소리도 못 질러 그냥 그렇게 맞는 거죠. 그 중에서도 교관 한 명이 유독 최소희에게 가혹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구타가 심했던 교관도, 목에 줄을 매 끌고 다닌 교관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봉 그는 교관을 했었는데 덩치가 상당히 크죠. 나도 지금 실루엣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목봉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목봉 위에 올라가지고 막 그 무거운 사람이 막 목봉을 구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계급이 중인데 한 그 양만이 좀 굉장히 제일 악랄하게 이제 했어요.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 별도의 교관이 최소희만 집중적으로 얼차리를 1대1로 한 거예요. 계속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이렇게 점프도 올라가서 훈련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잔인했습니다. 점프를 했는데 여기 체대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그 동북유격장이 산으로 이제 둘러져 있으니까 그 소리가 저기 울렸으니까.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당시 밤마다 최소희의 텐트에 들러 그의 상태를 살펴보곤 했다는 김태균 씨. 저희가 북한에 침투해서 잡혀도 그런 대우는 안 받았을까요? 정말로. 전쟁 포로도 그런 대우는 안 받았을 겁니다. 그냥 그 옛말에 복날에 개패듯이. 화순이 고향이었던 그는 동네 후배들에게 약을 구해 매일 밤 만신창이가 된 최소희의 몸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여기 빼고요. 전부 시커매요.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몸에. 이게 매를 맞으면요. 그 자리만 메뚜기 시커멓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집니다. 한 3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새벽 내 잠 안 자고 안티바늄을 싹 몸을 도포한다 그러죠. 저기 파스는 왜 못 붙이고 안티프라멜을 했냐면 파스는 떼어야 되잖아요. 그때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마사지 하고 이제 몰래 그 삶아온 백수 먹이고. 먹어야 또 견딜 거 아닙니까? 다른 말 안 하고 오늘 밤 견디면 며칠 남는다. 또 내일 밤 견디면 며칠 남는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탈출하자. 본인도 얼마나 그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겠습니까? 막 소리는 못 내고 내 손을 잡고 막 울었죠. 1주차 훈련이 끝나는 4월 7일. 그날은 활차를 타고 강을 건너는
활강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활강하러 이거 받으러 이제 그 적벽강 아니 그 강가로 가요. 최소희와 고교 동창인 박형순 씨. 그날은 교관이 얘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잘 됐다. 그 내가 그때 마지막에 아침에 토요일 날 밥을 타다줬어요. 승준아, 우리 갔다 올 테니까 너 이제 끝난 거야 다 일주 이거 이제 얘네들 안 봐도 돼. 이거 끝나고서 일을 날 쉬고 다음부터는 그냥 걷고 도피면사처럼 되니까 이제 잘 됐다. 쉬고 있어. 그래서 밥을 타다줬어요 이제 있어라. 그리고 난 떠났죠. 연병장에 사열대가 있죠. 그 교관들서는 사열대 밑에 이제 최소희가 이제 쪼그리고 이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 바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홀로 사열대 앞에 앉아 있었던 최소희. 그래도 이 교장까지 교육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나마 다행히 그냥 구석에 놔둔다. 하지만 당시 최소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도 봐갖고 눈이 좀 이상하다 풀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입을 벌리고 침도 좀 흘리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가면서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저는 그 광경을 언뜻 보면서 아 위독하다. 사람 얼굴이 아니다. 저 정도면. 훈련을 마친 동기들이 복귀할 무렵 최소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